네, 일단 관계정사 하면 첫 번째 뭐 하는 거니? 어떤 기능이지? 접속사의 기능이자 대명사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뒷문장이 네,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수식하죠. 네. 선행사를 수식하고 근데 왓 조심해야 되는데 왓은 근데 선행사가 없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넬로한테 해봅시다. 네, 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레스 되는 뭐뭐 미만이죠? 모의 미만 5분의 1 미만 미국의 인구의 5분의 1 미만이 살았는데 교회 지역에 살았죠. 근데 교회가 어디냐면 쉽게 동격처라고 있죠? 그게 어디야 우리가? 주거 지역인데 어떤 주거 지역?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거 지역에 살았죠. 근데 꾸며줘야 되겠지? 꾸며줘야 돼. 그 뒤에 주어가 없죠? 관계정사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확장시켰는데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장시켰죠. 어디로 확장시켰어? 이전에는 시골의 지역이었던 곳까지 확장시켰던 거죠. 그치?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 네. 네, 뭐 2번 해볼까요? 단어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네리타는 뭐죠? 이네리타면 물려받다, 상속받다지. 상속받다고요. 수로라면 왕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답은 일단 이 가짜죠, 제 진짜죠, 물어보는 거고. 컨티뉴 계속하다. 조사의 로열은 왕실의 이란 뜻이죠. 왕실의 패트로네이즈 하면, 네, 후원이죠. 그치? 네, 한번 할까? 네, 해볼래? 뭐 했을 때? 상속받았을 때. 왕위를 상속받았을 때. 어느 나이에? 19세의 나이에 왕위를 상속받았을 때 가주어죠? 기대되고 예상됐죠. 뭐가 예상되고 기대됐어? 그가 계속할 거라 예상됐죠. 그의 조상들의 왕실의 후원을 계속할 거라는 게 기대되고 예상됐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지. 네. 위치는 꾸며줘야 되니까 안 되지. 이건 주어동사 자리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앞에 접속사 주어동사 나왔고 지금 주어동사 나와야 될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선생님, 꾸며주는 게 아니죠. 선생님?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3번 들어볼까요? 3번? 3번. 사람들은 러쉬 한번 볼게. 그녀를 근처의 병원으로 러쉬했단 말은 뭐지? 데려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병원이, 그 병원이 어떤 곳이 꾸며줘야 되겠죠? 네. 뒷문장이 완전하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왜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녀가 프로노스드. 죽었다고 프로넌스 되어진 거죠. 프로넌스 하면 첫 번째 발음하다도 있고 발표하다도 있죠. 발표하다겠지? 죽었다고 발표되었던 곳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인가 봐. 죽었다고 발표될 정도니까. 네. 다음 4번. 네. 다음 볼까요? 어느 아침에 모였을 때 왕이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될 거야. 동사가 없으니까 일로 가야 되겠지. 얘네 하면 안 되죠. 근데 모였을 때 왕이 모였을 때 둘러싸였을 때 뭐에 의해서 현명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라 하지만 왕이니까 이 신하들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거든요. 현명한 신하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던 어느 아침에 그는 더 조용했죠. 뭐보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던 거죠. 그죠? 네.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해석 위주로 어디서 끊어주고 끊고 이 연습만 하는 거니까 문법 설명할 거 많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수백만 명의 법을 지키는 미국인들이 be addicted가 뭐죠? 중독되어진 거죠. 신체적으로 중독되어진 거죠. 뭐에? 카페인에 중독된 거죠. and니까 뒤에 주어 넣어야 되겠지. 그지? 주어니까 them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심지어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바꾸면 만약에 이 자리를 이렇게 된다고 and가 없다고 쳐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 it을 빼야죠.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지. 이해되지? 그래서, 네.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같이 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6번? 아빠는 생각했죠? 이게 대충도 빠졌죠? 이 가짜 주어죠? 투야 진짜 주어고요. 뭐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외출이라고 생각했죠. 뭐한 게? 그 자동차 레이싱 경기장에 간게
일반적인 가족이 외출을 생각했지만 일반적 가족이 외출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아, 뻔한 스토리 나올 거예요. 수능 문제도 기억나는데 아, 여기서 아들이 이제 어떻게 영감을 얻어서 나중에 자, 레이서가 되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 7번 보면요, left가 동사죠. would, could 동사. 그러면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이런 식이죠, 그지? 네, 해볼까? 네, 뭐 했을 때? 내가 필드를 떠났을 때 어디에서? 끝에서, 뭐의 끝에? 피리어드 우리말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피리어드야. 왜 게임에서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이거 있잖아.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영어는 게 웬만하면 영어로 하는 게 좋아. 한 피리어드의 끝에서 필드를 떠났을 때 그는 나를 콜오버의 때 무로 그의 손으로 콜오버의 때 콜오버가 모를까? 표준화 어? 부르다죠, 부르다. 여기 시즌이라고 하네. 어? 한 시즌. 시즌이 아니라 피리어드가 뭐냐면 그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 쿼터라고 안 하고 피리어드라고 하고 1피리어드, 2피리어드 그러니까 1쿼터, 2쿼터 이런 식으로. 네, 그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네, 아, 콜은 뜻이 어떻게 나오지? 보통 주어다, 부르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이런 패턴을 많이 쓰지. 그리고 여기서 꾸며주고 있고 꾸며주고 있고 여기까지 꾸며주고 그 다음에 보호자리네, 보호자리.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사실 동사가 또 있을 필요가 없죠. 네, 해볼까? 네, 우리는 네, 승민씨. 아, 우리는 부르는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살았던 어디 전에? 기록 전에. 기록 때 쓰여진 기록 전에 살았던 게 역사를 얘기하겠지. 네, 쓰여진 기록에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 선사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제 정보를 위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우리는 과학자들과 컨설트하죠. 상담하는 거죠. 근데 그 과학자가 뭐라 부르는 과학자야? 꾸며주고 있죠? 뭐라 부르는 과학자? 아르케올로지스트 뭐죠? 네, 고고학자죠. 고고학자라고 불리는 과학자들과 상담하는 거죠. 꾸며줘야 되겠지? 후죠? 근데 그 고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연구하는데 뭘 연구하는 사람이야? 도구와 무기와 다른 남아있는 오브젝트, 사물들, 물건들을 네,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치? 네, 다음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가 잘라서 원이 주어고요. All the thing 나오고 주어, 꾸며주고 있고 you must do 나오고 i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구조죠. 네, 그럼 해석해볼까? 뭐 중에 하나? 첫 번째 것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첫 번째 거? 네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는 is 뭐 하는 거야? 사는 건데 알맞은 자동차 시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너는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되는데 알맞은 걸 선택해야 되지. 뭐해? 너의 아이의 무게에 알맞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죠. 그래서 뜻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구조만 쭉쭉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지금 뭐하냐면 우리 관계대명사 하고 있어요. 10번 뇌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 받아들인 걸 좋아하죠. 추가적인 산소를 받아들인 걸 좋아하죠.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 산소가 어떤 산소야? 운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생겨나는 산소를 좋아하는데 뇌는. 그치? 그리고 이 뭘까요? 그것이 그 자체를 바쁘게 한대. 뭐지? 운동? 운동이 운동을 바쁘게? 뇌죠, 뇌. 뇌가 뇌를 바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그걸 좋아하니까 뇌가 막 활성화되나 보지? 운동하면? 공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죠. 어떤 다른 것들? 네, 꾸며주는 거고. 그치? 주어 없으니까 되시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활성하니까 딴 생각 안 하게 되고 막 집중하게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운동하면 집중이 좋은데 이런 얘기 하지. 네, 다음에 틀러 뭘 가능성이 있죠? 대디할 가능성이 있지? 뭘 가능성이 있어? 네가 완벽한 결정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명령문이죠. 대신에 노력해라. 뭐에 노력해? 최고의 결정을 만들어 노력해라. 뭐에 기초해서? 정보에 기초해서. 뭐 어떤 정보? 꾸며주고 있죠.
주어 없으니까 대시죠. 네가 항상 이용 가능한. 너에게 항상 이용 가능한. 항상 너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해서 최고의 결정 만들고 노력해라. 물론 완벽한 결정 못 하겠지만 최고의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네. 10번, 10번 들어갑니다. 아, 10번 들어가면 일단 답을 먼저, 뭐, 게임은 동굴이고요. 네, 듀링 위치가 앞에는 네, 투데이를 꾸며주는 거고. 네, 이런 식이죠. 네, 해볼까? 우리는 썼는데, 2일을 썼죠. 어디서? 동굴에서. 근데 그 2일 동안에, 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치? 만약에 네. 위 기회가 불안전했으면 디스를 하잖아요. 아, 불안전하면? 네. 크로스, 근데 이거 보면, 봐봐.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뒷문장이 어떻게 되지? 완전해야 되죠. 그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전하다면, 듀링을 뒤에 갖다 놓으면서 불안전해져야 되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그치? 그 다음에, 13번 들어갑시다. 13번. 어. 네, 흥민씨. 15분 안에, 뭐 하는 15분 안에? 마시는. 물을, 한 잔의 물을 마신 15분 안에, 주어 동사 가야 되니까, 로스트 오브 시죠? 네. 대부분의 것이 이미 떠나게 되는데, 위를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죠. 이 헬핑을 조심해야 되는데, 헬핑이, ing 나올 때 동명사거나 분사거나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 이게 뭘까? 분사구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디가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이시 도와주는 거. 이시. 맞지? 몸이 물이 도와준 거. 물이. 물이 뭐 하는 걸 도와줘? 분사구문이야. 뭐 하는 걸 도와줘? 그 이 대문 몸의 부분을 얘기하겠지. 몸의 부분을 식히고 깨끗하는 걸 하는 걸 도와주면서. 몸에 닿는 부분을 흘러가는 거인 거죠. 아주 분사원입니다. 그죠? 네. 그니까 이게 배우는 목적이 이런 것 때문이죠. 네, 아무튼.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14번. 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공부에 따르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꾸며주겠죠. 어떤 사람들.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이게 동사죠? 경험하는데 뭘 경험해?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죠. 꾸며주고 있고 스트레스 꾸며주니까 위치죠.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위험한 요소죠. 뭐에게 위험한 요소야? 심장병에 위험한 요소인 거죠.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사람을 용서해주면 심장병 잘 안 걸린다 얘기하는 거. 그치? 기간 없는 거지? 아, 네, 뺐어. 네, 반복되는 거 뺐어. 하나 밀릴 거야. 아까 나 중독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치?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15번. 너희들한테 16번, 난 15번. 네, 해볼까? 내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할 때? 가장 친절한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을 생각할 때, 주어 넣어야 될 자리니까 됨이죠? 그들 모두는 습관이 있죠. 너 어떤 습관이 있어? 컴플리먼트 원인. 칭찬이죠. 그럼 사실적으로 이걸 모르더라도 생각해봐. 칭찬을 하는 습관이 있니? 안 하는 습관이 있니? 하는 습관이 있겠죠. 이런 얘기도. 디샷이 재밌는 표현.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 여기서. 디샷이 이런 뜻인 것 같아.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을 때 음식이나 디쉬를 이렇게 하나씩 아웃해줘야 되잖아.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 나눠주다 뜻인 것 같아. 그죠? 칭찬을 나눠주는 습관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죠? 디샷 영어 표현 재밌죠. 네. 그 다음에 16번. 그는 또한 뛰어난 마술사며 친구를 만들고 싸우는데 신화적인 전투를 싸우면서 노예 대항해서 어둠의 힘에 대항해서 싸우죠. 그걸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어필하는 거죠.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어필하는 거지. 뭐에게 어필하는 거야? 다양한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희는 누굴까요? 마법사, 해리포터겠죠. 그치? 해리포터 같아요. 그치? 어떤 거지? 알겠지? 네. 뭐 얘기하려는 게 없었는데. 아무튼, 평행구조 걸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아, 클라이언트는 고객이고요.
다음에 mention 하면 뭐죠? 언급하다죠. 언급하다고 그 다음에 competitor 하면 경쟁자. 그 다음에 special 특피처 하면 특징. company 이렇게 되는 거죠. lack 하면 동사로 뭐죠? 네, 부족하다죠. 부족하다. 네, 해볼까? 뭐 할 때? 네가 너의 고객에게 말할 때 확실하게 해라. 뭐 확실하게 해? 네가 언급하는 걸 확실하게 해라. 뒷문장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선행사도 없으니까 와시지. 그래서 뭘?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너의 경쟁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언급하는 걸 확실하게 해라. 뭔지 알겠지?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못하는 걸 확실하게 어필하는 얘기지. 또는 또 뭐를 확실하게? 어떤 특별한 특징, 너의 회사의 특징 같은 걸 확실하게 말하라는 얘기지. 근데 어떤 그 특징이 어떤 것이야? 다른 회사는 부족한 그런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럼 대신 꾸며준 게 컴퍼니가 아니라 다 읽고 보니까 피처스네. 그지? 다른 회사는 부족한 특징들을 말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네, 다음 질문. 내신 전에 이렇게 천천히 설명할 때 연습을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내신이 워낙 양이 많을 테니까. 보면 첫 번째 며칠에, 근데 어떤 며칠? 채식. 채식주의자가 된 며칠에 주어져? 그가 그리웠죠. 뭐 그리웠어? 고기가 그리웠죠. 왜냐하면 비유스트 ing나 비유스트 명사하면 뭐뭐 익숙하죠. 그 고기에 뭐했기 때문이야.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치? 그러나 며칠 이후에 그는 뭐 하겠어? 게뉴스도 마찬가지야. 네. 뭐 익숙하다죠? 그것에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뭐하게 됐어? 익숙하게 된 거죠. 다시 get이나 be 나오고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ing가 나와서 뭐가 되는 거야? 뭐 익숙하다죠? 명사면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동사가 아니야. 투명사.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만 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투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명사랑 뭐 익숙하다. 뭔가 똑같은 거. 대명사나 명사 똑같아. 어차피 명사나 동명사나 대명사도 명사야 그냥. 네. 아죠? 네. 그다음에 19번. 네, 해볼까? 네, 이 사람이 시작했을 때, 뭘 시작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시작했을 때, it for two 그림이죠? 그것은 흔했죠. 뭐가 흔했어? 예술가들이 사용한 페인트를 사용한 게 흔했지. 뭐가 불리는 페인트? 네, 템포라라고 불리는 페인트를 사용한 게 흔했죠.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 템포라는 가졌는데 계란의 노른자를 가졌던 거야. 노른자. 뭐로써? 뭐 중에 하나로써? 재료. 성분 중에 하나로써 계란의 노른자를 가진 템포라라고 불리는 그 페인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하면 옛날에는 그 어떤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니? 화학적이지 않은 재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 나오는 거지. 그치? 네. 다음에 20번 들어갑시다. 20번. 뭐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너의 계획에 어떤 걸 제공함으로써? 어떤 거? 꾸며주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근데 뒤에 보면 뒤에 완전히 불완전하면 find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볼 같잖아. 지금 목적어 없는 거거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 대수로 가는 거고 이 대시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그치? 다시 해볼래? 뭐함으로써? 너의 계획에 어떤 걸 제공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걸 제공함으로써?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야? 네가 알기를 어떤 거?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 어떤 걸 제공함으로써 그는 tempted 되어지지 않겠죠. tempted? 유혹되어지지 않겠죠. 뭐 하도록? 파괴하도록. 뭘 파괴하도록? 너의 valuables. 귀중품들을 파괴하도록 매혹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걔가 내가 소중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이 부시나 봐. 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주면은 부자도 될 만한 정도, acceptable 한 건 정도를 주면서 제공하면서 이제 놀게 하는 얘기지. 그죠? 네. 구조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 엘레강트. 우아하면서 복잡한 디자인을 그리는 걸 좋아하죠. 근데 도치된 문장이지.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죠? 도치됐고요. 그의 사무실에 있는데 뭐가 있어? 큰 두 개의 블랙보드가 있죠. 꾸며주는 거죠? 각각의 꾸며주니까 위치로 가야 되겠지?
근데 그 블랙보드 각각은 덮고 있는데 벽 전체는 전체 벽을 덮고 있는 거죠. 아세요? 네. 네, 끊는 거 연습하시면서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원래 트와일라이트 문이 황혼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도 떠있고 달도 떠있는 두 개의 불빛이 있는 그때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한 6시부터 한 8시 정도 사이. 근데 작품명이라서 내가 이틀을 치라고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트와일라이트는 뭐가 아니다? 뭐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가르쳐줄게. 다시. 디스커징이 뭐죠? 낙담하게 만드는 부사죠, 부사. 그죠? 디스커리지의 부사 형태지. 그 다음에 투맨, 어드젝티브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뜻이. 아더데는 모모를 제외한이죠. 모모를 제외한이고, 그 다음에 가주어 잇 진주어 대시죠. 아니다, 아니다. 가주어 진주어 아니구나. 대명사구나. 네, 대명사고, 소대시구나, 소대. 그치? 이게 가주어 진주어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엔터테인은 뭐죠? 즐거운, 재밌는 이런 얘기죠. 네, 한번 해석해볼까? 트와일라이트는 완벽하지 않지.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절망스럽고 낙담스럽게 만드는 많은 수의 페이지를 갖는 거죠. 너무 두껍다는 얘기, 책이. 아세요? 소설인 것 같아. 그리고 있는데 뭐가 있어? 너무나 많은? 형용사들도 있죠. 너무 그리 길어. 형용사도 많아. 재미없다는 얘기죠. 아더데이 뭐라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것은 소대 너무 무서워서 뭐 하듯이 너무 즐거워서 dead. 그래서 어렵죠. 뭐 하는 게 어려워? 놓기 어렵죠. 내려놓기 어려운 거지. 책을 놓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치?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네, 23번 나대의 못비죠? A가 아니라 B다지? 2, 이 가져오 2이야 진주어고요. 네, 해볼까 일단?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냐면 그것이 잠재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뭐하는 게? 아이를 남겨놓는 게 뭐하도록? 의도로. 그러니까 애가 그때 안 달래주고 남겨놓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게 애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crying이 주어서 울음이 야기하는데 뭘 야기해? release. 방출, 배출 이야기하죠. 뭐의 배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배출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 아니라 위치겠지. 근데 그 코티솔이 너무나 많은 것이 뭐 할 수 있어? 손상을 줄 수 있는데 뭐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발달하고 있는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뒷문장에 앞문장에 정신화가 있으면 그냥 죽어주고 다시 여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게 하면 이게 동사지. 네. 그게 동사지. 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수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럼 대명사의 기능에다 뭐가 무슨 기능까지 필요해? 접수사의 기능까지 필요하잖아. 엔드 이시면 되네요. 여기가 엔드가 들어가면 네. 어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네.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 한 단어 끝났습니다. 다시 오늘 했던 거, 지금 앞에 했던 거 잠깐 설명 잠깐 먼저 드리면, 지금 설명 거의 안 했는데, 뭐 하냐면 지금 관계정 설명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 안 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관계정사는 어떻다? 불완전하고, 대명사와 접수 역할을 하며, 설명사를 수식하고, 완성 뒷문장, 뭐다 설명사가 없다. 여기까지.